Hello, everyone. Spring is here, and it is such a wonderful day to learn some English expressions, right? This is Julia from Secret English with Cretman. Let's take a look at today's expression. Today's expression is, I have a sweet tooth. I have a sweet tooth. 네, 먼저 발음부터 볼게요. 여기 T가 두 개가 있죠. 영이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sweet tooth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더 natural하게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sweet tooth. 다시 한번 더 문장을 말하면 I have a sweet tooth. I have a sweet tooth.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크랩맨이 이렇게 치아를 보이는 웃음을 저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가 하나가 아닌 teeth, 여러 개이기 때문에 teeth라는 말을 훨씬 더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역을 했을 때 나는 달콤한 이가 하나가 있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 중에 뭐 하나가 하나만 스윗하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자, 먼저 여기 있는 맛있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케이크, 초콜릿, 캔디, 아이스크림. 이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sweets라고 할수 있죠. sweets, 단 것들, 단 음식. 그런데 이런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을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I have a sweet tooth. 즉, I like sweets. 저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단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랑하는 거죠. 하트 뿅뿅 나오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I have a sweet tooth. A sweet tooth 앞에 이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I have a big sweet tooth. I have a big sweet tooth.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단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난단거 싫어해. X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문장에다가 부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have a sweet tooth. I don't have a sweet tooth. 그런데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have라는 말을 빼고 am이라고 해서 I'm a sweet tooth. I'm a sweet tooth.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별로 단거안 좋아합니다. I'm not a sweet tooth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I'm not that much of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m not that much of a sweet tooth. I'm not that much of a sweet tooth. 이렇게 하면 저는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sweets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Of course,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Do you like sweets? Yes, I do. I love sweets.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sweet tooth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내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말을 할수 있으면 훨씬 더 언어의 풍부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어 선택을 내가 어떤 거를 하지 하면서 또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 have a sweet tooth 요 정도 이게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I am a sweet tooth 보다는 그렇지만 둘다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 요거 a sweet tooth 요거는 단 거를 좋아한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참 좋겠네요. So today's expression was,
I have a sweet tooth. I have a sweet tooth. 나는 단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how many times? 10번 이상. 10 times, more than 10 times. 매일매일 소리를 내어서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매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셔서 입에 붙여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ow, today's expression has made me so hungry for sweets because Julia has a very, very big sweet tooth. 엄청나게 당기는 오늘의 expression이네요. 추천할 만한 단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Anyway, thank you for watching, everybody. This was Julia from Secret English with Cretman. I hope you all have a very, very sweet weekend, and I'll see you again next Friday. Bye!